토트넘이 아스널을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토트넘은 13일 새벽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순연 경기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활약을 했는데요. 한 골과 페널티킥 획득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21골 득점 순위 2위로 득점 순위 1위인 모하메드 살라와 단 한 골 차로 좁혔는데요. 득점 1위인 모하메드 살라는 22골 중 5골이 PK골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21골 중 PK골이 없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좋은 활약으로 좋은 평점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 선수에게 평점 8점을 주고 홀딩에 계속되는 반칙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계속해서 싸웠다. 그는 토트넘의 페널티킥을 만들었다. 그리고 후반 2분 자신이 골을 넣었다. 지른 시간에 교체된 것이 불행해 보였지만 아마도 그는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느꼈다. 하지만 콘테는 일요일 벌리전을 생각하고 있었다. 라며 평가했고 또 다른 영국 매체인 구공민은 평점 9점을 주고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홀딩이 퇴장당했다. 그리고 득점에도 성공했다. 여러모로 손흥민이 주인공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활약으로 토트넘은 북런던 더비를 완벽하게 승리해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는데요. 하지만 아스널의 감독인 미켈 아르테타는 경기가 끝난 뒤 인터뷰에서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해 논란이 됐습니다. 미켈 아르테타는 인터뷰에서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지 않겠다며 심판들이 카메라 앞으로 와 판정을 설명하길 바란다. 이런 멋진 경기가 판정 탓에 망가졌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선수들에게는 불만이 없다.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런 아르테타 감독의 발언을 두고 콘테 감독은 인터뷰에서 아르테타는 정말 좋은 감독이지만 이제 막 이 일을 시작한 처지라며 불평하는 일을 그만두고 팀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6개월간 그가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모습을 봤다며 아르테타 감독은 조금 더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카드 판정은 나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4위인 아스널과 승점 1점 차이로 좁혔는데요. 과연 토트넘은 남은 두 경기에서 아스널과의 승점 1점 차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전 세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